뭐 하는 거야? 근손실 오니까 말 걸지 마. 웬 근손실? 운동하는 거야? 휠체어로 운동할 수 있는 필라테스라고. 이렇게 다른 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 콘텐츠 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의 개발도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콘텐츠 진흥원도 기능성 게임 제작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지. 사회적 가치 창출형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구나. 정답. 이 지원 사업으로 작년엔 캥스터즈에서 일명 휠체어 러닝머신을 통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운동 문제에 주목했어.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쉬운 장애인들도 바퀴를 굴리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다행이다. 바로 그게 이 사업의 목표야. 사회적 약자에게 게임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거지. 올해 지원 기업들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게임을 시연해봤는데, 낯선 키오스크 교육부터 인지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까지 어르신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 어르신들이 게임으로 건강도 지키고 쉽게 교육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응. 어르신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11월 13, 14일 수원에서 개최하는 GCF에서 다시 선보인다고 해.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500개 사나? 갈래, 갈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과 콘텐츠 산업의 ESG 경영을 위해 경콘진이 앞장서겠습니다.